진료 기록 봅니다.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왔.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. 영영 기억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네요. 언제까지 작은 웃기 눈치를 봐야 돼? 난 저 여자 원래 섬뜩했어. 누가 잘해주래요? 상식적으로만 대해주면 될 걸 왜들 앙큼하게 가만히 있었던 거지. 머리를 다쳐서 애가 헷가닥 보니까. 쟤가 우리 집 살면서 어떻게 된다 한들 누구 하나 신경 쓰겠어?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.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. 오늘 내가 응답을 받았네. 에라이 할렐루야다. 야! 너 내가 우스워? 왜 그거 나한테만 던져? 왜 나한테만! 동서, 애가 장난 좀 한 거 가지고. 아니 그니까 그 장난 왜 나한테만 하냐고. 왜 나한테만! 아 여보, 애가 그런 건데 좀 이해하고 앉아. 아 놔! 이해? 아니 말이 좋아 이해지. 그냥 나보고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잖아. 조용히 못해! 언성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! 아니 이거 무슨 노름판도 아니고 왜 갑자기 손을 질러! 아이고 깜짝이야! 정말 천박하기 짝이 없구나. 누가 혼의 자식 아니랄까봐. 헐, 2021년에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는 것도 여건데 그걸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창피하지 않으세요? 지금 뭐 구한 말이야 뭐야? 아니, 당신 왜 이래?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 좀 곱게 하면 안 돼? 곱게? 그래, 곱게 해줄게. 이 개 호러 새끼야, 네가 제일 개너답이야. 이 마마보이 파파보이 새끼야, 입 좀 닫혀주지 않겠니? 이러면 되냐? 이러면 돼? 진짜 이 사람이. 뭐야, 너 혹시 나 예전 때린 적 있냐? 아니요. 왜 이렇게? 아 왜요? 아 고깝게 안 들으면 되잖아. 아, 내가 알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린데 왜? 아 언니! 나야 아가씨! 헐. 동서, 시댁한테 이러는 거 다 내 얼굴에 침 뱉기야. 그만해! 그러니까요. 내가 내 얼굴에 침 좀 뱉겠다는데 뭔 상관이에요? 남의 얼굴에 뱉는 것도 아닌데! 에라이 그냥! 아 다들 내가 누군지 알고 갇혀! 내가 누구니?